월급 모아 포르쉐 사기도 바쁜 이 시점에 이거를 제가 지금 가도 되겠느냐.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고 1인당 네, 안녕하세요. 월포TV 나사정입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매번 찍을 때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권PD도 그렇고 갑자기 좀 일이 좀 바빠져가지고 촬영을 못하다가 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러 오다가 굉장히 훌륭한 차를 목격했습니다. 네. 78 박스터 차량인데 일단 바디 색상은 마이애미 블루 색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탑이에요. 탑이 빨간색 탑이더라고. 완전 이거 국뽕 에디션. 이 시국에 적절한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느껴주는 아주 훌륭한 색상인 것 같아요. 혹시 보고 계시다면 네, 칭찬합니다. 월포TV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큰 고민이 생겼는데 여행이에요. 여행 가는 건데 유럽 여행이고 어떤 여행이냐면 그 모터 투어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차량을 렌트를 해서 유럽을 이제 투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문제는 이게 좀 가격이 좀 세요. 네. 뭐 제가 일단 결론적으로 여러분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제가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이걸 가도 되겠느냐라는 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어떤 건지 좀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권PD가 또 장비를 샀어요. 네. 이거 언제 나온 거지? 얼마 안 됐을걸? 얼마 안 됐어? 저 일단 뭐 이 업체랑은 일절 관계가 없고 저는 일단 뭐 고객이 되길 희망하는 한 사람일 뿐인 거고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이제 독일 스위스 코스가 있고 차는 물론 포르쉐죠. 여기 보면 다른 나라에 보면 뭐 아우디 R8 투어 이런 것도 있고 아우디 프리미엄 투어 있고 국내 투어도 있는데 국내 투어는 M을 타더라고요. 나서정은 포르쉐밖에 모르는 남자죠. 네, 포르쉐를 탈 건데 이게 차는 뭐 911도 있고 718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독일 스위스 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6박 7일 일정이고요. 처음에 이제 포르쉐 바들의 성지 슈투트가르트 투어를 합니다. 이때는 포르쉐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버스 타고 가서 여기서 이제 포르쉐 뭐 공장하고 벤츠 본사하고 이렇게 견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벤츠 본사도 여기 있대나 몰랐어. 갔다가 스위스 7위로 다음날부터 가서 이때부터 이제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포르쉐를 타고 정말 좀 저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돈만 주면 다 할 수 있기는 하지. 그렇고 알프스에서 드라이브를 하고 최고의 드라이빙 코스인 유네스코로 지정된 에서 뭐 이렇게 한답니다. 이거 못 읽겠어요. 영어가 아닌 것 같아. 그 일정 내내 지금 보니까 첫날 빼놓고 계속 포르쉐를 타고 다니면서 투어를 하는 그런 일정이에요. 관광지도 가고. 그래서 이게 얼마냐. 항공권 전일정 특급 호텔 911 차량 렌트비랑 보험 3박 4일 전일정 식사 미슐랭 레스토랑 한 곳 포르쉐 뮤지엄 프라이빗 투어 주유비 주차비 다 포함해서 뭐가 많이 포함됐죠? 그만큼 가격도 비쌉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네, 2인 1조고 1인당 521만원 아, 혼자는 신청도 못해? 배정을 해주겠지, 팀 배정을. 근데 제가 지금 가면은 저는 권PD랑 가야죠. 아 미친. 그래서 지금 권PD를 꼬시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돈이 이 정도 여유가 없는데 비상금하고 비상금으로 일단 예약금은 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모아서 중간에 중도금이 아니라 나중에 좀 차후에 결제를 해요. 금액이 커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코스고 그 다음은 이제 르망 프랑스로 가는 코스예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 소개부터 포르쉐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프랑스 르망에서 포르쉐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바로 포르쉐 익스피리언스가 포함되어 있는 투어예요. 첫날 이제 가가지고 르망에서 뭐 첫날은 둘 다 전 코스나 이 코스나 뭐 별거 아니에요. 관광 좀 하고
좀 쉬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셋째 날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정이에요. 바로 포르쉐 익스피리언스. 르망에서 펼쳐지는 포르쉐 익스피리언스. 르망 하면 떠오르는 르망 24시 내구레이스. 네. 다들 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고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드라이빙 스킬을 배우고 드리프트, 브레이크 핸들링, 프리주행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그런 투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서킷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만원대, 그리고 안 들어가는 미참가자는 390만원. 여기 보니까 런던 가고 뭐 갔다 오라고 표 끊어준다. 자유여행 하라. 런던 자유여행하고 파리 자유여행하고 뭐 아울렛 왕복 차량 제공하고. 내가 봤을 때 그 유부남들의 와이프 분들 가시라고 그런 거 같아. 남자 남편들은 서킷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그거 결국 똑같이 그러니까 부부가 간다고 했을 때 아까 그거 두 명 가는 거랑 이거 가는 거랑 맞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맞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금액이 가성비를 놓고 봤을 때는 비싼 금액,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이 여행 일정이랑 포함된 내용들을 보면은 포르쉐 익스피리언스를 저희 개인적으로 했을 때 금액도 잘 알아봤어요. 뭐 차까지 해가지고 보니까 뭐 한 300만원, 400만원 돈이 들어요. 300-400만원 돈이 대충. 근데 또 호텔하고 뭐 해야 되니까 항공권하고 다 하면은 이거 금액이 그렇게 창렬은 아니라는 거죠. 나름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 근데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기도 하고, 지금 월급 모아 포르쉐 사기도 바쁜 이 시점에 이거를 제가 지금 과연 가도 되겠느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나사정이 지금 이거 가도 되겠는지. 아니 뭐 댓글은 그런 거 아니야? 돈 있으면 가세요. 갈 수는 있어요. 조금 무리하면은. 일단 갈 수는 있어? 일단 당장 예약금을 걸 정도의 돈은 있고. 돈 많네. 예약금이 얼마 안 돼? 예약금이 250만원? 그래서 제가 어제 계산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거 갈 수 있나 없나. 그 결론입니다. 뭐죠 이게? 이게 제 대답입니다. 자영업. 왜 분명 버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지?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이 없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데 늘 돈이 없죠. 이건 모든 직장인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게 있고 제 상황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과도 되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결정하는데 지대한 도움이. 댓글에서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가라면 가는 건가? 그래야 될 것 같아. 좀 약간 난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한 것 같은 게, 나는 지금 너무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고 무리를 하면은 가도 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안 갈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사실 그 회사 선배들한테도 한번 물어봤거든. 이런 투어가 있고 나는 좀 가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결혼하면 절대 못 간다고, 결혼하기 전에 갔다 오라고. 만약에 4인 가족이 됐어. 여행 한번 가면은 뭐 1,000만원씩 깨지는데 온전히 700만원을 너한테 투자할 수 있는, 여행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금뿐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갑자기, 그래 우리 내년에 가기로 했는데 내년에 결혼하게 될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아, 잠깐만,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잖아. 지금 뭐.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걸 안 갔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건가요? 이런 걸 다 가고 결혼 못 하신 분한테 얘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있죠? 한번 직접. 다음에 만나서 물어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고. 그래서 결론, 여러분의 생각을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진짜로 참고를 할게요. 인생 선배님들도 계실 거고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좀 조언을 얻고 싶어요. 좀 현실을 자각하고 가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건지 댓글 꼭 좀 부탁드리고. 네, 조만간 저희가 좀 기획하고 있는 시리즈물이 있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그 시리즈물로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월급 모아 포르쉐.